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총론 파트 문제를 풀고 갈게요.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뭐 정답 해설은 인터넷에 있으니까 좀 놓치셨어도 조금 나중에 이제 보시는데요. 자, 1번 문제는 자, 우리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에다가 박수 쳐보세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입니다. 요게 잘 나와요. 응용과학.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자, 물리, 경제, 사회, 법, 제도적 개념을 나눌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게 17에 22에 23에 떴는데 제가 옛날에 저번 시간에 이제 경제적 개념에 아닌 것은 왜 시옷이 안 들어간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자본도 자산에 들어갔죠. 그죠? 뭐 어떤 걸 찾아내셔야 되냐면 공장재단과 환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시고, 아, 이게 시옷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야매인데, 환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환경은 물리적인 기술적 개념이고, 공장재단은 공장 재산의 집단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개별법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중부동산이고 광해부동산 들어가죠? 법률적 개념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찾아내는 게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가 아니라 생산은 만들어낼 때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죠? 이것도 틀렸고요. 4번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률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연과실이죠. 그죠?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종속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착물로 간주가 돼서 중개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되지 않는다는 걸 틀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왜좀 재미있게 하려고 제가 경작수확물은 뽑고 넘기죠. 경작수확물은 동산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자 이건 자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있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위주 쳐보세요. 가격이라는 게 나온다면 무조건 이거는 획지입니다. 획지. 후보지가 아니에요. 획지고요. 6번에 가시면 자, 임농택 기억하시죠?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역 내가 아니라 지역 상호관입니다. 지역 상호관에다 박스 쳐보세요. 지역 상호관에 바뀐다는 건 대분류기 때문에 후보지가 되겠죠. 이 질문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왜 지역 상호관은 후보지고 지역 내는 이행지였죠. 그죠? 그래서 상을 후보가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보지다. 6번이 맞고요. 자, 7번은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는 이건 획지가 아니라 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저법에서는 등록단이라고 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에 25일 때 나왔는데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라는 건 뭐냐면 건부지가 가격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낮이 가격보다 높게가 아니라 낮게로 가셔야죠. 그죠? 이것도 틀렸다. 자, 9번 토지의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게 한다는 것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무조건 개별성에 들어갑니다. 부증성이 아니에요. 그죠? 개별성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토지는 비생산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 물리적은 안 돼요. 물리적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리적은 불가능하지만 인문적인 용도의 다양성, 이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에서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 용도적 관점의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 됐고요. 틀렸고. 그 다음에 11번에 국지화에다 박스 쳐보세요. 국지화라는 것은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영속성과는 전혀 상관없고 부동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부동속 때문에. 시장의 지역, 국지화됐다. 넘겨볼게요. 12번에 자, 부동산은 소모로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나, 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영속성이에요.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자체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어렵다는 것은, 12번은 토지의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으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없죠. 그죠? 그래서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다른 생산물과 달리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없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매립이나 산재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중성이 예외다? 자, 매립이나 산재 개간을 통한 농지 택지 확대는 부중성이 예외가 아니라 용도의 전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개별성이 있어서 부동산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자,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용도적 측면에서는 대체성을 가져서 비교 방식이 되지만 물리적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강 성립한다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부의회복과 발생한다. 자, 우리가 모닝 자동차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모닝 자동차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토지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 토지가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개별성과는 상관없고 부동성과 인접성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7하고 18번을 묶으시면 공간입니다, 공간. 이게 이제 공간에서 이제 가끔가다 뜨는 문제인데. 17번.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의 강화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미채굴된 강물은 강화법상 강화권의 개체가 돼요. 석탄 석유가스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우리가 그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셔야 돼요. 소유권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18번은 좀 어렵지만은 일단 구분지상권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세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나중에 공중공간과 지하공간 설정할 수 있는데 개발권 이전 제도는 아직 안 배웠는데 용적률을 사고 파는 제도예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는 용적률을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건물을 올릴 수 있고 지하공간은 삽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이라고 고쳐놓으세요. 지하공간. 우리가 지하공간이나 공중공간이라고 고칩니다. 지하공간을 공중공간. 틀렸고요. 지하공간을 공중공간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19, 20, 21을 묶으세요. 다 이제 활동의 속성인데 자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제한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 높은 윤리성이 된다. 거래 당사자도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가시면 부동산 활동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 맞는데요.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다. 대물 활동도 합니다. 물건에 대한 활동도. 체계화된 이론이라는 기술성보다 과학성이 이론이긴 하지만 과학성이 이론이 더 강조되는 게 아니라 기술성 실무도 강조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인활동과 대문활동을 함께 갖는다 해야 되고 실무를 함께 하는 활동이므로 이론에서는 과학성이 요구, 실무에서는 기술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과학성만 강조된다면 틀려요. 기술성과 이 과학성이 다 강조된다고 하셔야 되고요. 자, 21번. 임장이라는 건 장소에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서울에 있어서 부산에 있는 땅을 살려면 부산으로 직접 가야 돼요. 그죠? 그건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 때문이지 부중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 틀린 건 뭐냐면 대인 활동이 아니라 그 물건을 봐야 되니까 대물 활동입니다. 대인 활동보다는 대물 활동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번은 부중성을 부동성, 대인 활동을 대물 활동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론 파트는요, 특히 문제가 이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계속 달아나셔야 돼요. 그죠? 그런지, 처음에 여러분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동영상도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 먼저 하시는 게 여러분 실력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경제론도 마찬가지, 오늘 수용급 경기 변동도 마찬가지로 나가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해오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할 테니까 좀 미리 오셔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바로 저랑 같이 동영상 들으시면서 풀지 마시고요. 일단 그 사이트에서 이제 이걸 다운 받아가지고 조금 몇번 풀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게 좋아요.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는 여러분이 모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제가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기출만 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고 경제 파트 갈게요. 경제 파트. 페이지로는 경제 파트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가시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 2월 과정이 일단 한번 돌고요. 3, 4월에 두번 정도 돕니다. 이 기본소가.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이걸 다 끝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1, 2월 달은 웬만하면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드릴 정도에 대한 거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찍어드립니다.
3, 4월 달에는 다루지 않은 것까지 다루니까 제가 하라는 것부터 가는데요. 자, 수요와 공급이론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기출문제 나왔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수요공급이에요. 수요공급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뜨는데, 우리가 17회 때는 7문제가량 출제, 19회 때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근데 보통은 네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게 거의 대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년에 26회 때네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패턴도 네 문제 정도입니다. 유량, 저량, 뭐 수요량과 그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균형, 탄력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입문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량과 저량이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그죠? 유량과 저량.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가지고 다음 주에 그 기출 문제 한두 문제 정도를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데, 자, 일단은 수요의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수요의 개념.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수요는 사는 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수요란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1년인지 한 달인지 하루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돌이가 그 일단 아파트 갑이라는 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24평을. 그래서 가도 면적을 봐요. A 지역에 가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 아파트 사고 싶으세요? 어저께 샀대요. 산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것은 사전적이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유량 개념이에요. 일정 시점에 절약 개념은 안 됩니다. 유량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자, 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어저께 샀다라는 자체는 그 수요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매하고자 하니까 아직 안 했다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사자를 써서 일이 벌어지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살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살 의사가 있고, 사후적 개념 하면 안 됩니다. 사후적.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만약에 3억 주고 팔고 싶은데 사시겠어요? 돈이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내야 돼요. 수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욕구를 갖춰야 됩니다. 이걸 구매력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살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유효수요. 그래서 구매력을 수반한 수요가 유효수요입니다. 근데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살 능력이 없는 걸 우리가 잠재수요라고 합니다. 그럼 잠재수요가 아니라 유효수요 된다.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자, 들어갈게요. 자, 펜을 들어보세요. 수요란, 거기 보시면 96페이지. 일정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일정 기간의 박스. 일정 기간은 유량입니다. 네,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게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제 수요하고 계셔서 구매하고자 하는 박스. 구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건 사전적이에요. 욕구가 구매력 유효수라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1번에 가시면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죠. 사전적 개념 보시고요. 그래서 구매하려고 하는 의도죠. 있어야 되고. 잠재수요가 아니라 유효수입니다. 구매력을 가져야 돼요. 구매력을. 그래서 밑에 구매 의사만 있고 구매력이 동반하지 않는 잠재수요는 아니죠. 유효수요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 대출금 등을 활용해서 또 유효수요가 될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잠재수요가 아니라 유효수요가 되고. 유량이라는 개념은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보통 일반 재화의 수요와 공급은 다 일정 기간이 유량에 대한 것을 좌측에 나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절량이어야 돼요. 유량이어야 돼요. 유량이고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고, 그다음에 잠재수요가 아니라 유효수요 된다. 잠재수요도 금융 대출금에 대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유효수요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세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핵심 다지기가 중요합니다. 유량과 저량에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유량, 저량. 자, 별표 하나는 가끔가다 나오고요. 두 개는 2년에 한 번씩. 세 개라는 것은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유량, 저량에다 별표를 쳐놓으시고 3개. 유량, 저량을 깊게 보세요. 여기서 밑에 기출 파헤치기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량과 저량을 가는데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지금 사이버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그 어려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그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는데 일단은 이 출제원 자격이 있으면서 출제원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이게 유량과 저량이 경제학에서 따왔기 때문에 잘못 내면은 이의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문제 나온다면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그 옆에다가 이제 기출문제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풀은 것도 판서라는 게 다 기출문제 위주로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가 아닌 것은 조금 빼고 기출문제 위주로 가시니까 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입니다. 유량과 저량. 이 U자는 흐를 U자를 써요. 강물이 흐르죠, 이렇게.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걸 명시합니다. 영어로는 플로우라 그래요. 시험도 나왔어요. 플로우와 스탁을 바꿔서 나왔거든요. 저수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수지는 고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여 있다. 그래서 이건 일정 시점. 그래서 스탁을 얘기합니다. 스탁.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점이냐 일정 기간이냐 이건 이제 보는데, 야매도 이제 기초 야매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재밌게 풀어가니까 가볼게요. 절량이라는 게 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시점에도 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량은 시점이다 이렇게 암기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겠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욕조에다가 물을 받으면 물이 흐르는 양은 유량이에요, 그죠? 근데 수도꼭지를 잠궈서 고여 있는 게 절량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소득이라는 게 잘 나와요. 소득,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지금 갑돌이가 소득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자, 이거는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기간, 유량 기간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갑돌이 와이프가 연 천만 원 갖다 주면 쫓겨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월 천만 원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좋아하죠. 하루에 갖다 주면 뭐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야 돼요. 근데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이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봤을 때 대차대조표는 차변과 대변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왜 자산이라는 자체는 시옷 들어가니까 경제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맞췄을 때, 자, 이게 자산이 두 개의 계정으로 들어간다는 게 투자론에서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자본이고 타인 자본이 부채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1억이고 얘가 1억이면 얘가 2억이라는 게 투자론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요거는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대차대조표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은행이 어떤 기업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 대차대조표는 지금 시점의 부채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 토요일이니까 어저께 만약에 2010년 1월 15일 날 대출을 받고 싶어요. 현재 시점에서. 그죠? 그러면 이 부채를 지금 현재 그 기업이 얼마큼 부채가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절량이라는 표현은 항상 머릿속에 현재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건 기간이 아니라 현재 얼마냐, 자산이 얼마냐, 자본이 얼마냐, 부채가 얼마냐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근데 우측에 손익계산서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손익계산서는 개성상 자 이거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장부의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회계를 좀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년의 단기순이익을 따져요. 그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단기순이익이라는 건 이 단기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순수익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단기순이익은 유량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게 기출문제 잘 나오냐면 임대료 수입입니다. 임대료 수입.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주가 임대료 수입이 5천만 원 받아요. 자, 어때요?
10년에 5천인지 1년에 5천인지 한 달에 5천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유량에 대한 개념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자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신 이 건물이 어저께 가격과 오늘 가격과 일주일 있다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현재 시점의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격은 무조건 저량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가 여러분 나중에 지대이론과 집가이론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만약에 땅이 있어요. 3억 주고 샀어. 자, 집가라는 건 따라해보세요. 토지의 가격. 이것도 하나의 가격이 돼요. 시점마다 틀려요, 가격이. 근데 이거를 을돌이한테 땅을 빌려주면 지대를 받습니다. 지대는 따라해보세요. 토지의 대가. 이건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임대료를 100만원 받아요. 많이 받아요. 기간을 알아야 돼요. 기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대라는 것은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대는. 토지에. 집가라는 것은 토지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집가는 저량이고 지대는 유량입니다. 지금 제가 판서라는 게 거의 기출 문제입니다. 저를 믿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출제 포인트가. 그 다음에 이제 출제원은 뭘 잘라냐면, 인구라는 걸 잘라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인구수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저출산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앵야앵야하고 태어나와요. 그죠? 그럼 지금하고 10분 전에 태어난 출산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현재를 명시해야 됩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인구가 얼마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구수라는 거 잘 뜹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잘 뜨냐면 주택 거래량 잘 뜹니다. 무조건 절 믿으시고 여기 있는 걸 다 마스터 하셔야 돼요. 주택 거래량은 이 지역에 100채가 거래됐다. 많이 됐는지 기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이 지역에 생산량이 나왔어요. 주택 생산량. 생산량도 100채가 생산됐다는 것은 많이 됐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1년인지 아니면 2년인지 3년에 생산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여러분들 주택은 신규주택만 있나요? 재고주택도 있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주택은 이미 지어졌죠? 그럼 신규입니까? 재고입니까? 재고고. 지금 분양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진력을 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신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A 지역에, 자, 우리가 정부가 봤더니 이 지역에 100채가 존재한대요. 그것이, 자, 2015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양입니다. 현재 존재한다는 자체는 이 기존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 시점, 기존 주택이라는 것은 이미 지어진 거니까 재고 주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일정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건 여러분들 저량, 유량이겠어요? 저량이겠어요? 저량이죠. 그죠? 그래서 저량에 대한 주택 저량이 되고, 근데 2015년 12월 30일에 봤더니 150채가 됐어요. 그럼 1년 동안에 50채를 지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1년 동안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요거는 기간이니까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신규죠, 신규. 그럼 신규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요거는 유량이 됩니다. 유량. 신규주택은 유량이고 재고주택은 저량이에요. 이거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재고주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신규주택입니다. 오래된 거는 우리가 저량이고 새 거는 유량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핵심 다지기 펜을 보시면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유량이라는 것은 플로우고요. 일정 기간이고 한 달, 뭐 4분의 1 분기, 1년 동안 이런 거예요. 그럼 유량 지표는 소득, 급여, 임대료 수입, 순영업 소득, 이자 비용입니다. 자 이자 비용이 천만 원 나가요. 어떻게 돼요? 많이 나갔습니까? 적게 나갑니까? 기간을 알아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건 다 유량이에요.
연간 이자 비용도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손익계산 아까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에 대한 걸 나타낸 거죠. 그죠? 근데 손익계산서는 아직 시험지에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과하게 낸 거고, 주택 거래량 나왔어요. 신규주택 나왔어요. 절약은 일정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를 붙어요. 현재. 그래서 2016년 1월 10일 현재.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수지에 저장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가치, 순자산 가치, 자산, 부채, 인구.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일정 시점마다 대차대조표가 틀리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도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재고량.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기출 파헤치기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절량을 찾으라 그랬죠. 그죠? 절량은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순영업 소득, 연간 이자 비용, 월 임대료. 월월 연간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게 빠져도 다 유량이에요. 급여. 그래서 순 자산 가치는 어때요?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절량이다. 연습하십시오. 그죠? 유량 절량이 뜹니다. 나중에 이제 또 제가 OX 문제 해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함수라는 자체는,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수요함수 갖고 장난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수요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자가 있죠. 그래서 공급자는 사고 싶은 사람의 마음, 수요자는 팔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 요인. 자, 그럼 결정 요인은 펑션입니다. 수요 함수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영향을 줄인 변수가 독립 변수고요.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예요. 그래서 수요량을 갖고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꼬시는 결정 요인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돈 싫어하는 여성분도 없겠죠. 그죠? 카드가 좋나요? 현찰이 좋나요? 뭐 어쨌든 둘 다 다 좋다는데. 그다음에 외모를 볼 수도 있고 유머러스한 것도 볼 수 있고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잘 얘기하셔야 돼요. 남자가 뼈만 남았어. 빼짝 마른 사람하고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빼짝 마른 사람 있나요? 배가 나온 사람 있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는. 돈만 중요해요? 돈 외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가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별표 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 그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이에요. 돈이죠. 그죠? 다른 요인들이 불변일 때 이러한 수요함수 관계를 나타낸다. 그냥 가볍게 가세요. 그죠? 가격은 가격 이외에 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장난 안 치니까 이건 가볍게 가시고요. 그러나 넘기시면은, 파란 색깔 글씨는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어떻죠? 그 파란 색깔 위에 보시면 수요량이 종속이고 영향을 주는 원인이 독립변수죠.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과 가격 이외라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요. 수요의 법칙에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3번에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별표를 쳐놓으셔야 되는데 98페이지 3번의 수요의 법칙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 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바꿔낼 수 있어요. 가격에 의해서 법칙을 만듭니다. 자, 그것이 이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그래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기본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에요. 자, 수요자는 가격이 비싸야 많이 사요. 싸야지 많이 사요. 싸야 되죠. 얘는 가격이 싸야 행동을 합니다. 수요량을 늘릴 것이고. 근데 어떻죠? 공급자는 26개 때 나왔던 게 건설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공급을 더 늘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격이 비싸져야 더 많이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가 반대입니다. 공급량. 그래서 얘는 얘와 얘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그래서 마이너스 역의 관계고요. 얘와 얘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니까 얘는 플러스 정의 관계라고 그래요. 자, 이걸 곡선상에 나타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축은 플라이스 가격이고요. 가로축이 양입니다. 자, 이게 가격이고 이게 양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따졌을 때 얘는 반비례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곡선인데 직선을 그린 건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가기 위한 거고 디맨드가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얘는 가격과 양이 반비례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양이 증가하니까 이 곡선을 어떻게 움직였니 나와요. 어떤 형태니? 자, 이거 우측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그럼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 돼요? 하향이 되죠. 그죠? 요게 이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근데 얘는 이렇게 돼요. 서플라이. 그래서 공급 곡선입니다. 그럼 얘는 가격과 양이 비례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올라갔으니까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죠?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은 수요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네 문제 나오면 수요가 셋, 얘가 하나 정도 배정이 됩니다. 수요 쪽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저랑 여러분들은 다 주택 수요자잖아요. 그죠? 수요자들은 걸을 때 수요 법칙 하면서 걷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저를 보세요. 얘가 가격이고 얘가 양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떨어지면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면서 무슨 법칙 가면서 수요 법칙. 일단 잠복부만 하다가 이렇게 걷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가나? 수요 법칙 갈게요.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건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마이너스 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수요 함수를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라고 표현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줄이거든요. 감소한다. 그죠? 감소 함수 반대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3, 4월 달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잡지 마세요. 요거는. 요새 요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대체제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3, 4월 빼기도 하고요. 자, 염증이 그냥 바로 가시는 게 이제 밑에 양가로 4번에 가시면 수요곡선은 자, 제가 세 번째 줄 우상향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우하향한다 그랬어요. 우하향. 이것만 잡으시고요. 오히려 오른쪽에 양가로 5번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양가로 5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정이 돼요. 저도 이제 따로 공무원 강의 때는 경제학 강의를 하는데 이 경제학에서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3개 쳐놓으셨습니까? 여기서 이거 하는데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예요. 자,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아까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죠. 그죠?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표현을 한 거죠. 양이 들어가고 양을 빠뜨린 다음에 표를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이제 들어보시는데, 자, 그 차이점이 이제 글씨를 갖고 장난을 쳤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는 정확하게 양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해당 재화에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한 가정 상태에서 가격만 바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수요 곡선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수요 곡선은 우상향 했어요, 우하향 했어요. 우하향하는 이유가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칠판 주개가 1,000원입니다. 그냥 1,000원은 제가 뺄게요. 그냥 1,000이면 1,000이라고 하십시오. 그냥 1,000원에서 만약에 10개 개수도 뺍니다. 10개다. 10개 삽니다. 그럼 1,500원이면 여러분들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 다음에 500원이면 더 많이 사니까 양을 늘릴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요,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가격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연결한 어때요? 점들도 하나입니까? 무수히 많습니까? 많죠. 그죠? 그 연결한 곡선이 수요 곡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자, 수요의 변화는 양을 뺍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해당 재화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 그래서 가격은 안 바뀌어요. 가격 일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택을 사실 때 분양가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뀝니다. 그래서 가격은 1,000원이고 1,000원이고 다른 게 바뀌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개, 15개, 그 다음에 5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는 금리가 잘 나와요. 자, 돈을 안 빌려요? 돈을 빌리죠. 그죠? 금리나 이자가 나갈 겁니다. 금리가 인하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요가 증가시켜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금리가 인상을 하면 수요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됩니다.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지금 10개에서 15개로 수요량이 바뀌었다는 종속 변수는 갔는데 그 독립의 원인이 틀려요. 자, 여러분들 얘는 가격이 하락해서 그렇죠. 그죠? 가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자, 야매를 가리켜 드릴 텐데,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얘와 얘 차이점은 뭐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점입니까? 양이죠. 그죠? 양이 붙으면 뭐의 변화죠? 가격. 그럼 그냥이요,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고, 얘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요? 이외죠. 곡선 상위 점의 이동이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죠. 자, 얘기해 보세요. 얘는 곡선이 이동을 했나요? 곡선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죠. 그죠? 대답해 보세요.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바뀌어서 그렇죠. 가격이 바뀌어서 그렇죠. 맞나요? 근데 얘는 곡선이 가만히 있어요? 곡선이 자체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죠. 가격입니까? 가격이입니까? 이외죠. 이게 경제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를 표현을 잘 써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한 방에 야매를 가르쳐 드리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얘는 그냥이요, 양이 붙어요. 아, 붙죠? 그래서, 자, 재밌게 갑니다. 동영상 따라 하신 분도 얘기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수요량. 따라해 봐요. 수요량. 점. 그럼 얘는 이응이 들어가죠? 그럼 얘는 그냥이요, 점의 이동이.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얘는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이죠, 그죠? 분위기 안 좋은데. 자, 보통 다른 학원 가면 빵빵 터집니다. 자, 근데, 다시 갈게. 수요량, 이응, 이응, 점. 그럼 이건 뭐에 변하죠? 가격이에요. 근데 봐봐. 얘는 양이 붙었어, 안 붙었어? 그죠? 그럼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 아니에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요. 그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래 남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암기 기법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99페이지 가시면, 자, 99페이지 찾으셨어요?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죠? 자, 따라해 보세요. 양, 이응, 점.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점의 이동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고 돼 있죠? 그럼 두 번째 줄 그냥이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죠. 그래서 밑에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입니다. 근데 밑에 수요의 변화는 양이 빠졌죠. 그럼 파란 색깔 가격이에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에요. 자, 얘는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어요. 우측 좌측 이해 가셨습니까? 넘겨보세요. 자, 양가로 6번의 제목을 불러봐 주세요. 양가로 6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수요의 변화요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양이 붙었나요? 양이 안 붙었나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다른 재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먼저 1, 6월 달에는. 1번, 인구는 하세요. 여러분들, 인구가, 수요가 늘어나려면 인구가 감소해야 돼요.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증가하면 늘어나죠. 그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다 배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2번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잘 나와요. 그 소득은, 우리가 정상재와 열등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동그라미 기억번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 있죠? 파란 색깔, 그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을 늘리는 게 정상재입니다. 정상재. 근데 열등재는 어떤 거냐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선호하는 중고품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요, 갑돌이가 신입사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월급이 많아요? 월급이 적어요? 그러면 소득이 적으니까 그냥입니까? 중고차를 삽니까? 그죠? 중고차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냥입니까? 나중에 월급이, 연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나서 임원을 달았어요. 뭐 중고차 뽑을까? 안 뽑을까? 안 뽑죠. 내내베리 이거 뽑으리?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대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안 사버려요. 그죠? 그래서 수요량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 파란 색깔 체크하세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재입니다. 열등재의 반대가 우등재인데, 우등재라고 잘안 나오고 정상재라고 나와요.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게 열등재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놓으세요. 얘가 시험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밑에 3번에, 동그라미 3번에다 배표를 3개 쳐놓으세요. 대체재 가격의 변화.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별표를 쳐놓으세요. 3번하고 4번. 자, 대체재와 보완재가 시험에 제일 잘 뜹니다. 거의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이렇게 유인하겠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3번하고 4번은, 자, 이걸 묶어서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다른 재화의 가격.
그래서 다른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게 있는데, 일단 대체재는, 자, 여러분 어떻죠?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먹으면 되죠. 커피가 비싸면 녹차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 이거 아니면 저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체재는 빌라와 아파트 같이 용도적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이라고 가정할 때그 관계가 대체 관계예요. 그죠? 근데 보완재 가볼게요. 그렇죠? 메뉴 4번에 가시면, 자, 커피에는 그냥입니까? 설탕을 타 먹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함께할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예요. 그래서 더 서로움을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보완재예요. 그래서 설탕과 커피를 예를 들 수가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가볼게요. 자, 보세요. 자, 경제학에서는 커피를 예를 듭니다. 자, 그러면 커피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커피의 수량이 주는 게 수요 법칙이죠, 그죠? 근데 녹차 수요량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녹차 수요량은 녹차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커피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커피가 올라서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이 병이 걸려갖고 병원에 있어갖고 병문을 갔는데 과일 가게에 사과 가격이 금값처럼 치솟았어요. 그럼 사과를 많이 사겠어요? 배를 많이 사겠어요? 자, 배는요. 배 가격이 떨어져 샀나요? 사과 가격이 올라서 샀나요? 그럼 배 때문에 그래요? 사과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건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 때문에 그래요? 다른 재화 때문에 그렇죠. 대체재 보완재가 다른 재화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녹차의 가격 때문에 그래요? 커피의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제 이 커피는 무슨 재니? 대체재니? 보완재니? 이게 시험제라고요. 그럼 보완재겠어요? 대체재겠어요? 대체재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재.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커피 나와요? 아파트 나와요? 아파트 나오죠.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아파트는 줄고 빌라가 늘어났다. 빌라는 무슨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니? 아파트 가격. 그러면 얘는 뭐니? 대체재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완재는 커피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커피 수량이 주는데 설탕도 같이 줄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설탕 수요량은 설탕의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커피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그럼 이것도 다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대체재로 생각하십니까? 보완재로 생각하십니까? 보완재로 생각하시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자, 갑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해당 수요량은 같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따 오른쪽에 보완재가 상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해당의 수요량은 감소를 해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더니 빌라 수요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얘는 무슨 재 역할을 한 건가요? 대체재죠. 그죠? 이게 시험 문제 오지선다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커피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커피도 줄고 설탕 수요량도 줄어들었다. 그럼 커피라는 부동산은 무슨 재니? 무슨 재예요? 보완재라는 게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걸 지울 테니까 지우기 전에 머릿속에 두시고 계셔요. 이거 뭔지 지금 머릿속에 뒀어요? 이거 뭔지 두셨죠? 머릿속에? 이거 가리고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죠? 오지선대로.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빌라가 늘어났다는 건이 재화는 무슨 재지? 대체재입니다. 오지선다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재의 가격과
대체재의 가격과 해당 수요는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커피 가격이 상승했더니 커피도 줄이고 설탕도 줄었다. 이 커피는 무슨 재니? 아까 여기 무슨 재 있었어요? 생각해봐요. 보안재. 오지선다에 나온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대체재의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이고 보안재 가격과 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 색깔로 가볼게요. 자, 거기 보면 대체재 가격의 변화에 동그라미 디귿번 있죠, 그죠? 아파트의 대체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죠. 찾았죠, 그죠? 근데 거기에 염두에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에다가 빌라라고 적어놓으세요, 빌라라고. 그죠? 그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빌라는 대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다음 오른쪽 가시면 디귿번에 가시면 아파트의 보안재라는 게 있죠, 그죠? 보안재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다시 한번 갈게요. 이것만 연습하세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가리고 연습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더니 빌라 수요가 늘어났대요. 그 아파트는 무슨 재예요? 대체재. 커피라는 부동산이 가격 상승했더니 설탕도 줄어들었대요. 그럼 이건 무슨 재다? 보안재.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연습장에 둬놓고 이걸 지우고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5번에다가 별표 표시를 해놓으세요. 가격 상승 예상도 시험에서 출제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가격 상승의 예상,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크다는 것은 아직 상승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남자분들 혹시 담뱃값이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됩니까? 사재기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만약에 담뱃값이 현재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면 지금 현재의 수요를 줄일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1,500원으로 가격이 절대 오르질 않았어요. 자, 지금 1,000원인 상태에서 오를 걸 예상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수요를 늘린다는 것은 가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건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고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격 상승 예상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장래 가격 상승을 예상하니까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점의 이동이 아니에요, 절대. 가격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걸 노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선호도 잘 나옵니다. 선호도에서도 체크하세요. 6번에. 자,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의 선호도가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죠? 선호도도 잘 나와요, 수요에서는. 그 다음에 7번 아직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자, 8번에서는 금리만 보세요, 금리. 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가 높아야 돼요? 금리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증가시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세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세도 부과를 많이 해야 돼요? 조세를 인하시켜야 돼요? 인하시켜야죠, 그죠? 이렇게 하십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넘기셔서 기출 파헤치기로 갑니다. 넘겨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올라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수요량, 점, 가격. 양이 붙으면 가격이에요. 그죠? 그럼 자, 가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 이외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기출 파헤치를 봤다.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수요는 가격이 아니고 수요량은 가격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요. 수요량부터 보겠어요. 그럼 수요량에 가격이 있는 게 하나가 딱 정답이 될수 있다고. 빨리 찾아보세요. 아파트 가격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깜짝아. 3번이 정답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따라보세요. 수요량, 이응, 점, 뭐의 변화다? 가격. 맞습니까? 근데 얘는 가격이야, 수요는 가격 이외야,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 잘 나오고 대체재 보완재 잘 나오고 가격 예상 잘 나온다. 그다음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재밌게 푸는 얘기인데
증가는 좌측입니까? 증가는 우측입니까? 증가는요, 우측. 감소는요, 좌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증가됐다, 감소됐다는 건 아닌데 우측 좌측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요령인데요. 봐봐. 수요를 많이 늘리면은 우측이죠. 그럼 수요를 많이 늘렸다는 것은 수요자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자, 금리가 인하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기분이 안 좋나요? 기분이 좋나요? 좋죠. 그럼 그냥입니까? 수요를 더 늘립니까? 늘리죠. 그럼 기분이 좋으면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이에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게 정체 파트에 나왔어요. 그래서 연습시키겠는데, 자, 보세요. 자, 제가 좀 몸을 안 살입니다. 갑니다. 그럼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이다? 우측이에요. 그죠? 기분이 나쁘면 좌측. 그럼 좌측, 우측만 해보세요. 소득이 증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측이, 우측이에요. 기분 좋잖아. 우측. 그죠? 어. 조세부가는 기분이 안 좋죠. 좌측.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가시다가 화장실에서 제가 기분이 좋으세요? 그럼 어느 쪽? 우측이고요. 기분이 나쁘세요? 좌측인데, 자,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정체 파트에서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정체 파트에서. 아파트에 공원이 들어섰대요. 그럼 수요국, 아파트에 공원이 들어섰으면 수요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냐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에 공원이 들어섰으면 기분이 안 좋나요? 좋나요? 어느 쪽이죠? 좌측으로 시험문제 나왔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무슨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중요합니다. 따라보세요. 따라보세요. 수요량, 이응, 점, 뭐이 변하죠? 가격. 얘는 가격이다, 가격 2배다? 2배.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시험 문제가 반드시 안 나와요. 그죠? 내가 그냥 책임지고 반드시라는 얘기를 할게요. 특히 대체제 보완제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보면은 수요량은 이응이니까 해당제와의 그냥이에요.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2회예요. 2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거기 102페이지 풀었던 기출문제 기억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수요를 먼저 찾아야 돼요? 양을 먼저 찾아야 돼요? 답이 몇 번이라는 걸 보이십니까? 3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좀 쉬었다 갈게요.